자, 페이지 385페이지 지역권이죠. 아, 일단 지역권이 뭐냐? 개념은 일단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겠죠.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지역권을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과 만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설정, 계약을 하고, 지역권에 관해서 만약에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을은 뭘 갖게 되냐면, 통행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역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설정 등기 없이도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지역권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과 매치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을의 땅, 편익을 받는 을의 땅을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갑의 땅,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림에서 알다시피 지역권이 설정된 이 요역지는 한 필지 전체임을 알수 있죠. 따라서 편익을 받는 땅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에 됩니다. 이에 반해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잖아요. 따라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고 일부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교재 의의 보시고 성질 보시면,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 자체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권리가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기셔서 2번,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에 대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대한 특약이 있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지역권의 설정 계약인데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존속 기간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솔은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특질이에요. 자, 보시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소유자인 거죠.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므로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토지의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목적에 제한이 없다, 비한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땅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 토지 소유자는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 토지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 토지에도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올해 작년 시험 문제 답인데 지역권은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승역자 요역지는 인접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그러면 을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A도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을 중복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이란 물권은 뭐가 없습니까?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비배타적이죠. 배타성이 없으므로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되게 되면 을도 다닐 수 있고 A도 다닐 수 있고 갑은 을과 A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요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갑을병이 함께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함께 사용하게 된다. 공용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부정성입니다. 자, 지금 을이 자신의 토지 요역지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있고요. 또 갑의 토지 승역지에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승역지상의 지역권은 종된 권리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는 거죠. 갑이,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부종성인 거죠. 만약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지역권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수반성이에요. 이런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요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할수 없는 거죠?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요역지상의 권리가 없는 한 지역권은 존재 가치가 없는 뭐이기 때문에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불가분성이에요. 자, 여기서 불가분성은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의 경우거든요. 요 불가분성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의외로 또 간단해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 뭐냐? 취득이나 소멸의 억제죠. 지역권을 취득하고 지역권 소멸이 억제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소멸과 취득의 억제입니다. 소멸과 취득을 억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몇 사람이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수험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뭐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387페이지 중간에 3, 불가분성에서 1,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읽어보면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아, 취득은 긍정적인 것이고 한 사람이 하면 되니까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입니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취득 못하게 맞는 거죠. 이건 뭐죠?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환이죠. 따라서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왜요? 부정적인 것은 전환이니까요. 계속 보시면 또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그 효력이 있으며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왜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위는 그의 지분에 관하여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혹은 승역지 이상의 존재하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 밑에 양가로 2번은 의미가 없어요. 자, 넘겨보시면 지역권의 취득 원칙은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로 인한 취득이죠. 자, 우리가 점유취득시의 경우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죠. 을이 갑의 땅을 다닌다고 해서 을이 요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냐면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의 경우에는 취득시효하기 위한 요건이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계속되고 표현되는 것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순히 남의 땅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만으로는 계속 표현으로 보지는 않고요. 통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통로가 개설된 상태여야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고요.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20년 지나야지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역권의 종류가 있죠. 편익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되게 대단히 다양할 수가 있고요. 종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번 지역권 효력해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 2번 용수지역권도 가입입니다. 의미 없고 3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도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한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왜요? 지역권은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넘기시면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죠. 자, 기본적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는 을이 통행지역권이 인정이 되면 냅둬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인용해야 될 의무,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계약 등으로 특수한 공작물이나 설비 등을 설치해 주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 그러한 의무를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에게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냅두면 되는 거다. 인용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다만 계약 등으로 특수시설 등을 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 기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에게 어떠한 특수시설을 해주기로 한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을 때 이 승역지 소유자, 승역지상의 소유권을 양수한 이 병이 계속해서 그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을에게 부담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부담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39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중원입니다. 그 밖에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승역지 소유자의 양수인도 계속해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좀 특색 있는 게 좀 기억해 두시고. 근데 병이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을에게 위기를 할 수 있고요. 위기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대신 병은 그러한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자, 위기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작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인 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가 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위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우리가 위기라고 하고요. 위기하게 되면 이 부분의 소유권에게 넘어가면서 갑은 병은 그러한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다만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즉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지역권의 소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2번에서 시효 소멸이죠. 자,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지역권자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역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이 나오죠. 제가 지금 지역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흔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또 관습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건 어떨 거냐 그죠. 자, 옛날 얘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옛날에 지네 땅도 아니면서 뒷동산에 가가지고 땔감도 잘라오고 뭐 꼴이라고 그러죠. 뭐 풀도 잘라오고 염소한테 먹이려고요. 뭐 토끼도 잡아오고 방목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지랄거리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고 퇴각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입법자가 우리도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 유사한 것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특수지역권이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토지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요. 편익을 받는 주체가 뭐 해야 돼요? 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꼴을 베고 염소 키우고 토끼 잡아오고 땔감 잘라오는 것은 마을 사람인 거죠. 마을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수지역권, 지역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인여권이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요 마을과 요 마을 간의 관계는 물론 관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다만 관습으로 규율할 수 없다면 지역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특수지역권에서 잊지 말 것은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여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대표지가 나오네요. 자, 지역권에 관해서 정리한 의미에서 대표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왜요?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소유권에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상의 소유권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토지가 A, B, C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요 A, B, C가 공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다가 을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인가요? 아니겠죠. 이거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가 아니라 공유물에 관한 변경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ABC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 공유 토지 외에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취득이라는 말과 설정해 준다는 말은 다른 말인 거죠. 3번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X입니다. 자, 지역권은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의 경우 반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유익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유익지가 있는지 증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유역지상에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지역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유역지상의 권리가 있음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겠죠. 5번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다시 말하면 통행하도록 하면서 돈까지 받았다면 지역권이란 말을 모르더라도 지역권에 관한 설정 계약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지역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유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X죠. 자, 지역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유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1번이 X고 1번이 답이네요.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맞네요. 4번,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취득 기간의 중단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죠.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따라서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니까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어느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유익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위의 질문과 똑같네요. 그죠? 이건 31의 문제인데. 5번.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승역지에 대해서 권리를 유 지역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당연히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권 끝냈고요. 시간 관계상 전세권 시작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권은 다음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